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원 정원친구 2호입니다. 가을이 막 익어가고 있죠. 이때쯤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TV탕을 열어서 TV를 정원으로 돌려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. 그 전에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킴포크 가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책은 자연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연의 기쁨을 삶에 받아들이는 그런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. 자연의 기쁨을 우리 삶 속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생명력 있는 그런 생활 공간, 그리고 그런 생활의 느낌을 내 생활 속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. 그러한 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TV통을 드디어 열었는데요. 한번 볼까요? 우선은 이 아이를 저희가 앞에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.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? 이렇게 두 개, 세 개, 네 개, 이렇게. 이걸 이렇게 제가 꺼내는 이유는 이 안에 있는 TV를 이쪽에서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요. 정말 살아있지 않아? 이런 살아있는 흙을 TV를 제가 정원으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에 있는 거는 거의 완숙이 다 된 것들만 이쪽에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원은 제가 먹는 것도 먹습니다. 그런데 가끔 이런 게 나오면 붉은 거는 그냥 다시 이쪽으로 돌려주시면 돼요. 이것도 역시 앞에 칸을 열어서 이쪽 거를 제가 이쪽으로 돌려주겠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다시 돌려주는데 이때 필요한 게 여기 다시 막아야겠죠? 그래서 흙이 차일 테니까 이쪽은 이쪽으로 돌려주겠습니다. 이쪽을 이렇게 돌려주는 이유는 왜 그런 것 같아? 아니지? 이쪽은 부숙이 다 TV가 다 안 돼가지고 TV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이쪽으로 다시 돌려줘야 되겠다. 자, 우선 TV통에서 나와 있는 이 건강한 흙 보이시죠? 살아있는 생명력의 흙입니다. 얘를 장미 주변에 제가 보내줄 텐데 장미 주변에 뭐 이거를 파고 판 다음에 주셔도 될 것 같고요. 저는 늘 쉽게 합니다. 뿌리가 사실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다 섞여 있잖아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를 주변에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풍족하게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가 좋으냐면 이 아래쪽에 미생물들이 너무 잘 클 수 있는 환경을 더 만들어 주겠죠. 이게 또 미생물들의 밥이기도 하고요. 자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장미가 여기 접목한 데가 있거든요. 그래서 너무 이거를 이 가까이에다 뿌리지 마시고 이 주변에다가 뿌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저는 그래서 이 정도 제가 뿌려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할 것은 잠깐 그 이에다가 정원에서 나온 이런 부산물들을 덮어줄 건데요. 이 부산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한번 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크하고 이하의 차이점은 뭐냐면 바크는 미생물이 살기에 공격이 좀 많아요. 그래서 미생물이 살긴 사는데 이런 그 자연에서 우리 집에서 나오는 이것들은 미생물이 살기가 되게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제가 그 유변에 바크처럼 얘를 잘 뿌려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이렇게요. 그래서 이거는 되도록이면 자기가 부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가위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되시면 지금 제가 썼던 뭐 그런 파쇄기들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정원에 자연의 생명력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그리고 많은 미생물들이 정원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가 우리 이 장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또 얘 스스로 건강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겠죠.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화학 비료를 안 쓰기 때문에 더 좋은 이 애한테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이런 작업을 통해서 자연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의 질서를 우리가 깨뜨리지 않고 우리 정원을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. 자 오늘은 겨울을 준비하면서 TV통에 대한 중요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다음에 TV를 정원에 어떻게 보내주고 있는 과정을 좀 찍어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런 가을과 겨울을 준비하는 시간 맞이해 보십시오. 여러분들의 정원친구 2호였습니다. 안녕.